여덟 번째 강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Utility of Sequence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삼모사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받는 거랑 나중에 한꺼번에 네 개를 받는 거랑 어떤 게더 낫느냐는 거죠. 경제학이나 금융공학에서 얘기하는 현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죠. The present value of future cash flow,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 그것이 이제 utilities of sequence입니다. 어떤 게더 좋은가? 많이 받는 것과 적게 받는 것, 지금 받는 것과 나중에 받는 것 중에 선택을 할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많이 받는 게 좋죠. 그게 그래서 디스카운팅이라고 하는 할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뭐 할인율 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 1의 가치가 있는 것이 1년 뒤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아니죠. 지금 1의 가치가 1년 뒤에 얼마가 있는가가 아니고, 이거는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금 1의 가치가 있는 것이 1년 뒤에 1의 가치가 있는 것이 지금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요 놓아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잘못 적혀 있는 건데, 지금 1이 1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두 단계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기 말하면 지금 1에 있는 것 1이 내일 1이 지금 얼마나 가치가 있고 모레 1이 지금 얼마나 가치가 있고 하는 것이 디스카운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받는 것을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나중에 받는 것을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디스카운팅입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50%로 잡는다고 한다면 1, 2, 3은 1 곱하기 1. 지금 받는 것은 100%. 1년 뒤에 받는 것은 50%. 2년 뒤에 받는 것은 50%의 스퀘어한 25%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5의 스퀘어. 3년 뒤에는 5의 3승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셔너리 프레퍼런스 뭐 다른 건별거 없고 그냥 애더티브와 디스카운티드 현가 할인을 하느냐 할인을 하지 않느냐 할인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 또 할인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그대로 1이 되겠죠. 감마를 주로 쓰게 됩니다. 할인율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감마 이거는 감마 스퀘어 표현하죠. 그래서 퀴즈도 있습니다. A, B, C, D, E라고 할 때, 감마가 1일 경우, 내가 B에 있을 경우, 옵티멀 팔리시, C에 있을 경우, D에 있을 경우, 할인율이 0.1일 때, B에 있을 경우, C에 있을 경우, D에 있을 경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낫느냐, 좋으냐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나한테 온다고 볼 수도 있고, 내가 시간을 향해 갈 수, 온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일이 나한테 와서 내일이 오늘이 될수 있고, 반대로 내가 달려가서 오늘 달려가서 내일에 도착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은 지금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그림입니다. 내가 D에 있다. D에 있는 상황에서, 내일, 모레, 글피로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럴 경우, 글피의 10원, 내가 도착했을 때 글피의 10원 가치가 어떻게 되어 있겠느냐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이 100%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0.1%라고 하는 것은 하루마다 가치가, 90%가 날라간단 말이죠. 10이 있던 것이 여기서는 1만 남고, 여기는 0.1만 남고, 여기는 0.01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퀴즈 세 번째, 자 웨스트와 이스트가 동일한 경우, 내가 D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나, 아니면은 왼쪽으로 가나, 얻게 되는 것이 가치가 동일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그때의 감마를 구해봐라. 수학식을 넣어서 간단히 계산해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한칸 건너가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감마 곱하기 1 이퀄 이퀄 이거는 하나 둘 셋 감마의 3성 곱하기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같아지는 감마로 구하면 되겠죠. 자, 인파이나이트 이런 것들은 뭐 별 그렇게 의미가 없고 그리고 MDP 이것도 지난 시간에 딱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같이. 자, 노이즈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디터미니스틱 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100% 가게 되는 거죠. 내가 북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북쪽으로 간다고 액션을 선택했으면 100% 북쪽으로 가게 되는 게 노이즈가 제로입니다. 디스카운트가 1이라고 하는 것은 감마 값을 1로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리빙 리월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칸 옮길 때마다 지불해야 되는 혹은 받게 되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럴 경우 0, 1, 0일 때 각 스테이트의 유틸리티, 즉 value of state는 어떻게 되느냐? 다 1이 되죠. 그죠? 다 1이니까 optimal한 policy를 구하기일 수가 없죠. 뭐 어디로 가나 1이니까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뭐 이거 이제 Q 밸류로 표현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Q 밸류로 표현하더라도 내가 여기 있다 하면은 위로 가더라도 1 디스카운트가 뭐 없으니까 그러니까 리월드가 한마디로 코스트가 없는 거죠. 코스트가 없으니까 위로 가더라도 1 왼쪽으로 가더라도 1 오른쪽 가더라도 다 똑같은 값이 됩니다. 여기서도 여기 가면은 마이너스 1 노이즈가 제로인 경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100% 가게 되는 경우죠. 이번에는 노이즈가 0.2입니다. 0.2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경우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든 왼쪽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위로 가려고 했다가는 오른쪽으로 빠질 확률이 10% 있으니까 이걸 Q밸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은 각 스테이트의 밸류는 그 스테이트의 Q 밸류 중에서 제일 높은 값입니다. 이 Q 밸류 4개 중에서 제일 높은 값이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값이 1이 된 거죠. 그럼 이 Q 밸류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죠? 이 스테이트 S가 S 프라임의 값을 가져오는 방식은 내가 북쪽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면은 자, 북쪽으로 가게 됐으면 여기서 스테이트 밸류는 제일 높은 값이 1이죠. 1을 받게 될 확률이 80%. 그러니까 1 곱하기 0.8 더하기 왼쪽으로 가게 된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 튕겨서 다시 돌아오겠죠. 돌아왔을 때 여기서 가장 높은 값은 1이잖아요. 따라서 1 곱하기 0.1을 대줍니다. 대주고 다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될 확률도 있죠.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 곱하기 0.1 하면 마이너스 0.1. 그 세 개를 대줍니다. 0.8 더하기 0.1 더하기 마이너스 0.1 해서 나오는 것이 0.80이 되는 거죠. 그것이 S 프라임 값입니다. 그것이 이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값을 구하는 이 그림을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때 봤던 그림이 이 그림을 보고서 얘기하는 게 더 나으려나요? 이걸 보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그림. S에서 가는 경우의 수가 동서남북 네 가지. 그 중에서 지금 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위로 가려고 하니까 그 경우에 위로 가게 되는 경우가 80%, 왼쪽으로 빠지는 게 10%,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10%. 그걸 합친 값이 플러스 0.80 이 값이 나왔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도 똑같은 값이 나오겠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도 값이 나오고 여기도 값이 나오죠. 네 개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Q밸류가 네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값을 얘의 S의 그 다음 단계 값 S'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값은 이 값이 나온 것은 이 Q 값을 여기서 Q 값이 4개가 하나, 둘, 셋, 4개가 나왔죠. 4개 중에서 제일 높은 값이 이 녀석 값. 얘가 이 쉘의 값이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면은 80%의 확률로 마이너스 1.
10% 확률로 플러스 1, 또 10% 플러스 1. 그러면 마이너스 0.8 더하기 0.1 더하기 0.1 해서 마이너스 0.6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노이즈가 0.2고 디스카운트를 0.9로 했을 때 그때의 값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동일한 논리인데 거기다 이제 0.9를 곱해주는 거죠. 그렇죠? 동일합니다. 그죠? 여기서 계산을 하자 그러면은 이때는 0, 이게 좀 전에 조금 전에 그러니까 디스카운트가 없을 때 이게 그러니까 1로 있을 때의 때는 여기가 가장 높은 값을 주었었죠. 그런데 할인율을 0.9로 하니까 위에 있는 이것이 가장 높은 값이 되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위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0.8 곱하기 0.85 더하기 0.1 곱하기 0.57 더하기 0.1 곱하기 마이너스 1 대주면 0.57이 나오는데 이거는 컨버전스가 된 값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상태로 오게 된 겁니다. 처음엔 다 제로제로였겠죠. 그죠? 이번에는 리빙 리월드를 마이너스 0.1로 줬습니다. 그럴 경우 또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리월드가 없이 그냥 했었잖아요. 이제 한 칸 옮겨갈 때마다 마이너스 0.1이라는 값을 내가 뱉어내야 됩니다. 그럴 경우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제 그게 value의 state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optimal action을 했을 때 기대되는 utility, 효용, 최대 maximum expected value죠. 그죠? MEU라고 했었죠. maximum expected utility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average 해줬죠. discount도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수시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Q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그럼 Q는 어떻게 구하느냐니까 확률에다가 옮겨가는 곳에 그것을 이제 가중 평균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 두 식을 합치면은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면은 V, S의 그러니까 이상적인 V값, S의 최대 V값은 어떻게 되냐니까 액션. 액션은 네 가지입니다. 이 식이 네 가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식이 네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max a 이 부분 빼고 요 뒤 시그마 이하 부분의 식이 하나, 둘, 셋, 네 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각각마다 요 값이 계산됩니다. 요 값은 여기서 계산되죠. 여기 그러니까 q 밸류로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계산되겠죠. 이 네 개 계산된 것 중에서 이 Q 값을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요 식입니다. T 이하입니다. 그죠? 확률 곱하기 리월드. 거기다가, 즉각적인 리월드 더하기 옮겨가는 쉘의 value. 그죠? 그것이 요 값이, 요 라인 하나가 요 라인 하나죠. 그죠? 식 하나. 그 식이 하나, 둘, 세 개를 해서 sum이 된 겁니다. 썸 됐죠. 이 썸 된 것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그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것이 맥스 A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레이싱 설치트리는 이 친구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어요. 잘못 그렸는데 그건 뭐 그냥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타임 리미티드 밸류라는 것은 이걸 우리가 끝없이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컴퓨터가 무한정 공짜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정 시간만 돌려라 뭐 10번만 돌리자 100번만 돌리자 뭐 1000번만 돌리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K가 0일 경우 봅시다. 지금 현재 노이즈가 0.2 디스카운트가 0.9 리월드가 0인 경우 처음에 한번 갔더니 1, 마이너스 1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트레이션 이제 V2죠. K2를 V 뭐 V0, V1으로 합시다. V0에서 K2는 V1 상태는 이렇게 됐고 V3는 이렇게 되고 세 바퀴 돌았습니다. 네 바퀴 돌고 다섯 바퀴 돌고 여섯 바퀴 일곱 여덟 아홉 열 뱅글뱅글뱅글뱅글 돌면서 100분까지 돌았죠. 100분까지 돌았죠. 그렇죠? K100번 이렇게 빈도수를 정해놓는 거죠. 타임 리미티드 밸류를 했는데 요 그림은
이 그림은 보지 마세요. 잘못됐습니다. 100% 잘못됐습니다. 몇 년째 잘못됐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야 말이래요. 근데 서로 논리가 서로 다른데 그 논리가 어떻게 다른 건지를 그래 이 지금 자동차의 그 경우와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 저 그리드 에세이 경우를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서 에피소드로 올려놓겠습니다. 이트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컨버전시 될 때까지 계속 반복했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V0, V1, V2 값이 변화하는 과정은 제가 그때 설명을 다 드렸었죠. 자, 컨버전시는 결국 값이 변하지 않는 지점이 도착이 되는데 왜 도착이 되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이것은 따로 별도의 에피소드로 올려놓겠습니다. 여기 아마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근데 굳이 그걸 뭐 이해를 하려고 할 건 없는데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제 8장을 8번째 강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